안녕하세요. 연우리경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알아볼 건데, 올도라든가 도 같은 게 있고요. 버트더스 일 때도 있지만, 기능사 디드하고 연관됐을 때, 이게 강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강조 기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맞는데, 하게 사실이긴 인데, 사실이긴 하다만, 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 novel probably begins in 1934. 1933년에 소설은 아마도 시작이 된다. When the area around the Peking, 북경 근처의 지역이 was menaced by both Japanese and 일본의 군대와 군벌들이 군대에게 위협을 받고 and leftist views, 좌파적인 정치 견해는 best kept. 최상급으로 쓰였죠. To keep to oneself, 능동으로보다는 홀로 지니게 하다가 자기 자신에게만 유지하는 건 비밀로 유지하는 거죠. 좌파적인 정치적인 견해는 비밀로 유지하는 게 최선이었다. Although, 비록 내려가죠. 안 보이니까 비록 Political demonstration by student other groups. 학생들과 다른 그룹들에 의한 정치적인 시위가 take place죠. 근데 이게 쓸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앞에가 과거니까 여기서 were였죠. 기능사는 did take를 쓰는 거죠. 정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I love you. I do love you.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거 맞대니까, 그런 뜻입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I do love you 아닙니다. I do love you는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거 맞대니까. 이것도 일어났던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It ends shortly before the attack of Marco Polo Bridge. 마르코 폴로 다리에 대한 습격 전에 끝나게 된다. 사우스 북경의 남서부에 있던 그 폭격인가 공격인 거죠. 이것은 which led to open war between Japan and China. 일본과 중국 간의 공개적인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죠. 릭소 인력거꾼이죠. By 라오셔예요. 우리말로는 노사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식 발음은 라오셔가니까 중국식 발음이 맞겠죠. 라오셔의 작품인데 인트로덕션은 소개 글인 거예요. 원문은 사실이었다의 뜻이 되도록 did 씁니다. 역자의 소개 글인 거고요. Best known은 keep to oneself, 비밀로 하다. 혼자 차지해야 비밀이 되는 거죠. 자, although 이렇게 나왔을 때 짝으로 사용된 did는 기능사로 강조 기능을 하는데 사실 뭐뭐이었지만 이런 거 정말 아니고요. 정말 리얼리가 정말이죠. 참, 뭐, 우리는 기능사 이렇게 쓰이는 건 정말이라고 배웠던 게 있죠. 그래서 뭐, 여기 표현에다가 옮겨놨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